마켓워치에서 나온 것 중에 최근에 워낙 주가가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솔직히.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치주 위주로 조금 이렇게 보시려는 분도 좀 있을 거란 생각에 좀 보면은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림에 이제 홈디포 나오니까 홈디포는 나오겠죠, 그죠? 배경에는 시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했듯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많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결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런 게 빨리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뭐 over the long term 해서 장기적으로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you benefit,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But 그러나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가치주를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때 차익 실현하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섯 개의 밸류 스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이제 이 종목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시온도 제가 이렇게 영상하면서 레이시온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걸로. 지금 보시면 올해 30% 떨어져 있죠. 30% 이제 떨어져 있고, 현재 그 배당 그 재투자까지 감안해서도 이렇게 30% 떨어져 있는 거예요. 레이시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 떨어진 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커머셜 에어로스페이스 이 분야가 주춤해서 그렇죠, 그죠? 이 원인은 이제 좀 정확하게 알면 이 방위산업보다는 이 상업용 항공우주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역할을 못한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 그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뭐 3.11%인데 국채 수익률이 지금 0.59, 0.6이 안 되니까 엄청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포워드 디비던드 일드가 3.2니까 약간 더 높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주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서 장기적으로 약 여기가 한 1점, 평균이 뭐한 1.5? 뭐 높아도 뭐 1.5에서 뭐그 정도일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배당 받으면서 가격 차이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PPG 인더스트리얼스라는 건데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페인트와 코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왜 나빴냐면 자동차하고 여기도 이제 비행기, 에어크래프트 프로덕션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7% 여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경기에 되게 민감했던 그런 제품, 그런 기업이죠. 배당 수익률은 1점, 여기 보시면 1.9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추천한 사람이 이제 맥머헌이라는 사람인데 추천했던 이 이유가 경영진이 정말로 이제 견실하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도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Really strong management team and good balance shee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천 이유고. 이런 기업은 1.96이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갔겠죠. 이것도 약간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코카콜라.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 2분기 매출이 28% 이제 하락했죠. 하지만은 뭐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배당금 지급에 이제 전념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8% 상당히 높은데 이 코카콜라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약간의 어떤 기업이 구조조정처럼 can lead of smaller brands,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벌려놨던 걸 줄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식당이나 뭐,
그 볼파크, 야구장이 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코카콜라의 수요는 늘겠죠. 다음 이제 홈디포. 홈디포는 약간 스위스팟 같은 그런 걸로. 이게 주택 시장 경기가 좋아도 이 기업은 수혜를 입고, 혹시나 이제 주택 부분이 부진할 때도, 그때는 이제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또 증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든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온라인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적을 달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은 올해 이제 2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2.44 주고,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교외로 사람들이 약간 넓은 집을 찾고, 그다음에 여름에 해안가 쪽으로 뭐 주택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 마지막이 에버레버트리스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가끔씩 언급이 되는 종목. 배당 수익률은 1.44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 나오는 그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진 프리스타일 리브레, 그 다음에 영양제 인슈어가 있는 이 기업의 그 성장 캐릭터가 있다. 굿 그로스 캐릭터스라고 해서 성장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M&A 자체도 잘했던 기업이라 경기만 좋으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뭐 지금 벌어진 그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팡하고 플러스 이렇게 팡맨 M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 설명할 때. 다 있는데 결국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나머지 기업들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더 선호하는데, 현재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도 집중됐지만 이 기업이 움직이게 되면 그 전체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하락, 아래 방향이든 윗방향이든. 그러다 보니 리스크 자체도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좀 보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좋은지는 이야기를 안할 텐데, 현재 어제 나온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져 있죠, 그죠? 그런 거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플러스 원 시킨 그런 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